언제까지 저 선수를 봐야 해?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몸값만 4천억 원인 유망주 선수 대신 들어온 한국 선수의 실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단은 트레이드까지 고려하는 심각한 상황. 그러나 단 한 달 만에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한국 선수가 4천억 괴물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했다 라며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축구 11명, 야구 9명, 농구 5명. 이 숫자는 각 스포츠에서 한 경기에 뛰고 있는 주전 선수들의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경기에서 활약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기억에 남는 건 대부분 주전 선수들이죠. 하지만 팀 스포츠라는 게 그리 간단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주전 선수들이 부상 또는 부진으로 인해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략상 더 필요한 선수도 있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는 항상 후보 선수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비주전 선수들이 주전을 꿰찬다는 것은 정말 정말 희박한 일인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 선수가 그것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메이저리그에서 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LA 다저스와 원정 경기에 7번 타자로 출전해 팀을 승리로 견인했습니다. 9회 2대1로 앞서가는 상황.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선수는 가운데로 몰린 공을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큼지막한 투런 홈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만들어낸 쐐기 득점으로 샌디에이고는 뒤이어 다저스에 1점 추격을 뿌리치며 승리했는데요. 사실상 팀의 승리를 지켜준 결정적 홈런이었죠. 이 승리는 샌디에이고의 3연패 탈출과 동시에 선두인 다저스와의 간격을 3.5게임 차로 줄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홈런에 조용하기로 유명한 메이저리그 팬들도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현지 팬들 역시 하성킹, 난 그가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게 너무 좋아, 대단해, 김하성 플레이에 살살 녹는다 라며 환호했고, 이어 마지막 포옹에서 그들의 미소가 보였다. 마차도와 하성의 브로맨스에 심장이 녹는다 라며 김하성 선수와 동료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에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하성 선수를 구단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트레이드 명단에 올렸었다고 하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샌디에이고에는 몸값만 4,400억인 메이저리그 최강 공격력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유망한 선수는 심지어 김하성 선수와 포지션도 겹치는데요. 팀에서는 당연하게도 김하성 선수를 타티스 선수의 백업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타티스 선수는 부상이 잦았고 이번 시즌 역시 수술로 인해 단 한 경기도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타티스 선수가 빠진 자리에는 당연히 김하성 선수가 대신하였습니다. 팀 내 최고 스타인 마차도 선수는 리그 최고 수비수이자 골드글러브급 재능이라며 김하성 선수가 타티스 선수 대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칭찬했는데요. 수비 하나만큼은 메이저리그 최상위급인 김하성 선수. 그의 수비 덕분에 실점을 면한 투수가 한둘이 아니었죠. 그 장면을 보고 있자면 투수들은 끝나고 김하성 선수에게 밥 한 끼는 사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타격에서만큼은 폼이 좀처럼 오르지 못했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유격수 자리는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나 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메이저리그에서 손꼽는 연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선수를 제외하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죠.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는 지난달 30일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을 앞두고 샌디에이고 현재 상황과 사치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김하성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그들은 김하성 선수를 수비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죠. 김하성 선수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타격감에 물이 올랐지만 받는 연봉을 고려한다면 부족하다는 평가였습니다. MLB TR은 세계의 포지션에서 돋보이는 수비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인 김하성의 이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KBO 리그 슈퍼스타인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와 4년 2,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이후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하면 김하성의 플레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김하성 선수는 트레이드의 주된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결코 안정적인 입지는 아닌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수비를 하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방망이를 휘두르며 연습했죠. 그리고 그 결과 7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다저스전 홈런과 같은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단기간 성장한 모습에 메이저리그도 깜짝 놀랐는데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지난 3일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 복귀 후 외야수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며 예측했는데요. 이는 타티스 선수가 돌아와도 본래 자리인 유격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김하성 선수로 꼽았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지난해 안타 개수를 뛰어넘었습니다. 게다가 매체는 김하성 선수를 소개하며 유격수 수비가 뛰어나다라며 수비적인 면에서도 칭찬을 더했습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 역시 유격수 수비는 타티스 주니어보다 김하성이 낫다라며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중견수로 출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붙박이 주전인 타티스 선수를 다른 자리로 밀어낸 김하성 선수. 굉장한 수비, 그리고 타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한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이고 언론 역시 김하성 선수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지난 2일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은 김하성 선수의 기본기를 갖춘 수비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동료들도 김하성 선수의 탄탄한 수비 능력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에릭 코스머 선수는 마차도와 김하성의 수비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다. 김하성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했고, 이어 마차도 선수 역시 그는 요행을 부리지 않는다. 최고의 수비 능력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동료들과 매체 그리고 팬들까지 인정하는 김하성 선수의 실력. 앞으로 그가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되네요. 한편 김하성 선수가 홈런을 친 날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코리안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 역시 홈런포를 가동했는데요. 최지만 선수는 이날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최지만 선수의 불방망이는 그가 팀의 에이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시즌 중반기라는 점에서 최지만 선수가 홈런을 몇 개 칠까 궁금하네요. 최정상급 야구 선수들이 뛰는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 많이 힘들고 고되겠지만 모든 기량을 쏟아부어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